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지역위원회, 지방위원들은 6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정상화를 위한 도정감시단을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당은 도정정상화를 위한 도정감시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충북도가 실정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충북도의 실정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민선 8기 지난 1년 김영환 충북지사는 변화의 시기였다고 자평했지만 도민을 부끄럽게 하는 한 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지난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낙제점이었다면서 공약 후퇴, 친일파 망언, 산불 술판 논란, 충북 학사 특신 논란, 낙하산 인사, 대통령 우상 논란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실정으로 채워졌다고 호평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충북 도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1년은 즉흥적이고 서리군 정책의 연속이었습니다. 차 없는 주차장 논란으로 시작하여 취임 1년을 대통령 우상화 논란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정무적 판단의 실책, 정무 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해도 계속되는 실수, 어떻게 충북도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것입니까? 1년 동안 친일파 논란으로 충북도민의 마음은 멍들었습니다. 이번 우상화 작업은 혈세 낭비와 우매한 정무적 판단으로 충북도민의 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정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은 충북도정을 바로잡기 위해 더 노력하며 충북도민과 더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선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진정한 도정정상화를 위해선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의 발전과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손발을 걷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스스로 충북의 변화를 가져온 뜻깊은 시간이라고 자평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들께서 동의하실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년을 도민이 부끄러웠던 1년,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임기 1년 차로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친일파 선언과 제천 산불 술자리로 도민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대통령 사진전까지 열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전이 취소되자 아주 잘한 결정이라며 유체이탈 화법까지 구사했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 사과와 책임은 그 어디에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말실수에 가려진 충북 도정의 내면은 훨씬 심각합니다. 도립대 총장 등에서 드러난 인사 문제, 공약 본복에서 나타난 준비 부족 문제, 전임자 지우기에만 골몰하는 편향의 문제, 갈등만 유발하는 소통 부재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민선 도지사님이 계셨지만 역대 어느 충북 도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오늘 저희의 기자회견은 지난 도정 1년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도정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발전과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를 선제적으로 요구해 관철시켰듯이 다가올 국비 확보와 중부내륙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민을 부끄럽게 하는 비정상적인 도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게 비판하고 도민이 보시기에 온당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내년 이 시간 임기 2년차에는 덕담과 더 많은 축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김영환 지사님께 도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지우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은 북부권 의료정상화를 위한 충북대병원 분원 설치에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MOU를 체결했던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유치를 2023년 올해에 다시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유권자에 대한 쇼가 되지 않도록 충북도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